자, 오늘의 스타트업 기업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업체일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진 않죠. 오로지 요한님만 궁금하죠? 아, 오늘도 삐지는 방송하겠다. 예,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서비스는요, 마시멜로라는 서비스입니다. 마시멜로. 예, 마시멜로 하니까 왠지 뭔가 말랑말랑한, 먹는 마시멜로가 생각했죠? 여기 로우가 버블 듯한 로우예요, 로우. 이 회사는, 이 서비스는 뭐냐면, 10분이면 완성하는 무료 고소장 작성 서비스입니다. 고소장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고요. 리갈 인사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피해 사실을 클릭해가지고 선택하고 하면은 그 고소장을 작성을 해주는데, 변호사 검토도 해줘요. 그래서 완성된 고소장을 가지고 실제 고소장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서비스 왜 만들었을까요? 예,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예, 리갈테크, 예, 그니까 이제 법 관련은, 예. 예, 아직은 뭐 돈 내는 건 아니네요. 예. 지난 27일날 오픈했어요. 예. 왜냐면 누구나 고소장을, 그니까 왜냐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법에 너무 어렵잖아요. 법이 너무 어려워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소장 작성 못해서 고소 못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료네요, 그죠? 무료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만든 게 마시멜로라는 서비스고요. 마시멜로는 온라인 통해서 이용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고소장이 작성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소장 작성하고 이제 실제 법률,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제 일단은 공짜일 때 열심히 쓰는 겁니다. 카카오가 처음에 무료로 문자 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벌지 몰랐죠. 그죠? 열심히 쓰다 보니까 나중에 카카오가 이제 수익 모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그 10개 대표 범죄가 있는데요.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기, 강간, 강제추행, 절도, 공갈, 손괴,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 배임 등에 관한 10가지 대표 범죄 유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선택해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네. 특히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등의 판례 같은 것도 보일 수 있고, 이것들을 실제 이 DB를 구축한 거는 변호사 3명이 창업 멤버예요. 창업 멤버가 변호사 3명인데 변호사들 직접 이 법조 경험을 통해서 구축해놓은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고요. 이용자는 바로 초안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초안은 최종적으로 6시간 내에 현직 변호사가 검토를 통해서 완성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도도 있죠. 근데 이게 모든 과정이 무료고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법률사무소에 막 변호사회사 같은 데 막 변호사무소에 맡기면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돈을 줘야 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최민상 대표님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님은 이번에 출시하는 서비스 통해서 권리구제를 포기한 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근데 고소장을 쓴다고 해서 실제 그 소송을 하고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작성하고 나서 변호사 선임을 이 회사랑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리걸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변호사 3인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실제 소송을 하려고 하면 실제 액션을 취할 때는 이 회사에서 알선하는, 예, 미끼 서비스죠. 미끼 서비스. 딱 아시네요. 예,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 미끼만 먹고 봐. 우리 저기, 그 편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시식 코너가 미끼잖아요. 사실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사고 먹긴 먹고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체리피커라고 하죠. 체리피커. 체리만 딱 따먹고 가는 사람들. 그죠? 체리피커로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해도 의미가 있는 서비스 같아서 갖고 왔어요. 제가 뭐 고소장을 작성한 일은 없지만 아직은 혹시라도 있으면 이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요한님 손 한번 흔들어 줄게요. 아 진짜 방송 좀 하시다 진짜.